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세 개의 작은 원이 서로 외접하면서 큰 원에 내접하고 있다.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,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, 대문자 R.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을 긋고 보조선을 끄면은 이건 R이라는 소리죠. 되고 R분의 R은 A다. 이랬고 구했죠. 이거는 지금 외접 을 하니까 원의 중심을 다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.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. 이 전체 길이는 뭐 여기는 당연히 2R이 되겠죠. 2R이 되고 그 길이 같기 때문에 지금 각도가 지금 이거 60도가 되죠. 60도가 됩니다. 그럼 여기는 30도가 되겠네. 30도가 되고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내리면 이거 수직. 자, 뭐이 길이 같겠죠. 그럼 여기가 R이겠네. R이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었으니까 그죠? R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R-R이 되겠네. 그럼 코사인 30도는 하면 되겠네. 코사인 30도는 R-R분의 R 이렇게 되겠네. 그죠? 그렇게 되니까 이거 이상각형에서 그죠? 이렇게 되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. 자, 이렇게 곱하면은 2R은 루트 3R 마이너스 루트 3R 이렇게 되죠. 주어진 게 지금 대문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좌변으로 이어가면은 2 플러스 루트 3하고 R은 루트 3R 이렇게 됩니다. R이 밑으로 가서 이리 가고 R분의 R로 바뀌죠. 그리고 이게 부모로 가야 되겠죠. 2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. 자, 이게 이제 유리화합시다. 2 마이너스 루트 3을 하게 되면은 3 안에서 부모는 1이 되고 분자는 2 루트 3 마이너스 3이 되죠. 자, 이것이 A다 이렇게 되죠. 자, 구하는 것 보통 보면은 무리수가 좀 있고 무리수를 놔두고 이왕이었고 뭔가 모으잖아요. 이따 넓은 데 합시다. 그럼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3은 2 루트 3 무리수를 이렇게 두고 보통 대개 일반적으로 이거는 양변 제곱을 하잖아요. 제곱을 하면은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는 4, 3, 12가 됩니다. 여기에서 a 제곱 플러스 6a는 이항을 하면은 3이 되죠. 그럼 여기서 구하는 거는 a 제곱 플러스 6a 이게 3이잖아. 3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답은 0이 됩니다.